여성가족부에서 황당한 규제가 나왔습니다. 여성가족부를 향해서 역풍이 불고 있는데요. 성평등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라는 이름으로 각 방송국, 특히 음악방송국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, 지침을 여가부가 내보낸 겁니다. 내용은 이렇습니다. 여성가족부, 진선미 장관이 장관으로 있죠.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.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해서는 안 된다. 사례, 음악방송 가수들은 모두 쌍둥이, 여가부가 직접 쓴 사례예요. 대부분의 아이돌 걸그룹들이 마른 몸매에 하얀 피부, 비슷한 메이크업이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생긴 걸그룹들의 출연자, 서로 닮은 사람들끼리는 과도하게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한 겁니다. 그러자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쌍둥이처럼 비슷하게 생긴 걸그룹 마음에 안 드니 싹 뜯어고치라는 게 성평등이냐. 실효성 없는 탁상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한다. 그리고 정신나간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이다. 가수 지코와 블락비, 그리고 나인뮤지스의 경리, 한 예능에서 닮은꽃 남매로 화제된 아이돌인데 그럼 둘 중 한 명은 방송을 포기해야 하느냐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. 네티즌들의 비판뿐 아니라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. 하태경 의원, 진선미 장관은 여자 전두환이냐, 군사 독재 시대 때 두바일 단속, 스커트 단속과 이게 뭐가 다르냐. 그리고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이에요. 아니, 성평등하고 외모 획일화가 도대체 어떤 논리적 연결고리가 있는지 납득 불가능하다. 사적 부분을 간섭하는 것 자체가 군사 정권 독재를 떠올리게 한다. 이 민주당 초선 의원 누군지 이름을 알지만 차마 이름을 다 밝힐 수가 없어요. 박용진 의원도 저분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. 일단은 걸그룹의 외모 규제 얘기가 나왔는데, 아니 박정하 대변인, 예. 아니 살다 살다 여가부가 음악방송 프로그램들한테 걸그룹 외모 비슷할 경우 출연 제한하라라는 지침을 내는 건 처음 봤어요. 그게 민주당 초선 의원들 말씀하신 것처럼 성평등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여가부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차라리 저렇게 할 거면은 그냥 부처를 해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. 예. 무언가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일은 없고 하니까 이상한 거 자꾸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, 오늘 눈도 많이 오고 하는데 저쪽 아직도 남아있는 달동네 같은 데 가면 도시락 그 저기 복지 공무원들 다 일손 딸려갖고 힘든데 차라리 그런 데 가서 도시락이나 나눠주고 하는 게 낫지. 예. 성평등 한다 그러면서 괜히 뭐 방송에 누구누구는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,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또 심지어는 무슨 싱글 대디들 만난다고 하면서 그 남자 이혼을 해서 뭐 그 자존감을 상실한 사람들 만난다고 하면서 남자분들 30, 40대 남자들 만나서 간담회하고 막 그랬어요. 그때 말도 못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그 싱글맘들 많고 여성분들 많은데 그런 어려운데 차라리 찾아갔으면 좋겠어요. 저렇게 할 일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들어서 국민들 지탄받고 혈세 낭비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야지 부처가 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박수윤 차장, 네. 지금 이번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가이드라인 대로라면 프로듀서 101이라고 그 여성 아이돌 그룹이 똑같은 교복 입고 똑같이 화장하고 똑같은 칼 군무를 쳤던 그 여성 아이돌 그룹 상당히 많잖아요, 인원이. 네네. 그 중에 절반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. 말도 안 되는, 정말 지나친 규제죠. 아이돌 그룹이 어떤 외모를 지향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 아이돌 소속사나 아이돌이 알아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그런 외모를 가진 그 아이돌을 좋아하든지 말든지 그것도 역시 그 시청자들이 알아서 그냥 판단을 하는 겁니다. 그게 문제라고 판단하는 그 시청자는 안 보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그게 뭐 좋다고 하는 그 시청자는 보면 되는 거죠. 근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정부가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되지도 않는 겁니다. 그걸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어느 방송사가 아, 이 출연진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출연진이 비슷하니까 이 사람을 빼겠다 이렇게 하는 방송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, 그런데 이런 정부가 이 사적인 영역, 개인적인 영역을 하나하나 다 규제하기 시작하는 행동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. 문제는 기억하실 텐데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비만이 문제다, 비만이
자꾸 늘어나면서 사회비용도 예. 더 늘어난다라는 이유로 먹방을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. 그래서 그때 네티즌들이 아니 그 비만의 원인이 먹방이라는 것도 황당하고 먹방을 규제해서 비만을 줄이겠다는 그 발상도 너무 황당하다라고 정말 사회적 반발이 컸거든요. 예.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규제가 나온다는 것 개인의 사적인 영역까지 이렇게 규제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 굉장히 위험하고 국가주의적인 발상이고요. 예. 그리고 만약에 외모 지상주의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좀 바꿔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규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,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. 그게 시간이 더 걸릴지언정 그렇게 문화를 바꿔서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걸 규제를 통해서 바꾸겠다는 거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.